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무슨 세포? 가지 세포. 모든 가지 세포들은 무슨 세포로부터 뻗어나왔다? 줄기 세포로부터 뻗어나왔다. 우리 몸에서는 항상 줄기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줄기 세포들이 필요한 숫자대로 각각 다른 가지 세포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혼자서 신경 쓰려면 골치 아프겠죠. 예. 네. 우리 뼈의 그 골수 속에서 각종 혈액세포가 만들어집니다. 혈액세포라는 것은 무슨 적혈구가 있고, 그 다음에 혈소판,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백혈구들이 있어요. 이런 세포들이 숫자가 그 비율이 딱 맞아야 돼요. 비율 맞출 줄 아시는 분들. 그게 시시각각 비율을 딱 맞춰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다른, 각각 다른 가지세포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비율이 맞고 있어요. 어떻게 맞게 될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자, 이게 세포예요. 세포막. 그 다음에 이 빨간 것들을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래요.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 이 세포를 자동차로 볼때 엔진입니다. 여기서 전기를 생산해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네. 전기가 생산되려면, 원료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원료는 뭐예요? 여러분이 아침 식사한 게, 그게 원료입니다. 그 식사 속에 탄수화물이란 게 있죠? 그 탄수화물 속에 전기 에너지가 있어요. 탄수화물 속에 있는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태양에서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잎사귀, 태양광 전광판입니다. 잎사귀가. 그래서 태양으로부터는 태양빛 속에 있는 전기를 받아가지고 식물이 공기 중에서 흡수한 탄산가스 중에 산소는 빼고 뭐만? 탄소, 탄산가스니까 CO2가 되니까 그렇죠? C, 탄소, O, 산소. 그래서 여러분, 나무 잎사귀들은, 식물의 잎사귀들은 이 탄산가스를 흡수합니다. 흡수하고, 이거는 잎. 그 다음에 뭐에서? 뿌리에서 뭐를 빨아올려요? 물, H2O. 그래서 이 탄소와 물, 을탁 화합시켜요. 결합시켜. 그러면 그게 뭐예요? 탄소와 물을 결합시킨 물질. 그게 탄수화물이죠. 예. 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탄소와 물을 결합을 시켜서. 결합을 시켜서, 탄수화물을 만들어. 그러면,
태양빛은 뭐 하는데 사용될까? 이 탄소와 물을 결합시키는 뭐? 결합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네. 우리가 사람을 결합시키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에너지죠. 에너지가 필요해요. 예. 네. 물질을 결합시키는 데는 결합시키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 중에 가장 흔한 에너지가 뭐예요? 전기 에너지. 그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왔다? 예. 네. 태양에서 오는 전기 에너지가 잎으로부터 흡수한 탄산가스의 탄소와 뿌리로부터 흡수한 물을 착 화합시켜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 그래서 탄수화물. 그래서 이렇게 하는 태양빛이 와서 이렇게 탄소와 물을 결합시켜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광합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네. 그렇죠. 배웠지? 네. 광합성. 그래서 광합성이 식물에서는 항상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와 이렇게 만들어진 탄수화물을 자 그러니까 탄수화물 속엔 뭐가 있어요? 네, 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전기를 가진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배터리?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뭐를 먹는 거예요? 배터리 먹는 거예요. 배터리를 먹으니까 그 배터리 속에 있는 전기가 나와서 여러분 몸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가 안 흐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알고 보면 전기 제품이에요. 전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전자 제품이에요, 우리도. 알고 보면. 근데, 이 전기 제품은, 여러분, 뭘로 건강 상태가 결정이 돼요?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를 때, 자, 벼락이 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큰, 여러분, 요즘, 무기 중에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뭐예요? 예, 벼락 무기가 있어요. 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면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어떻게 해? 강력한 전자파를 보내.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벼락이요. 그러면 온 북한에 있는 뭐가 마비가 돼? 예, 전자 제품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럼 우리도 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강력한 전기에 감전되면 어떻게 돼? 마비가 돼 버려. 죽어요. 유전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깔려있는 세포를 컴퓨터로 보면 유전자는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더라? 환경. 그렇죠. 그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부적 내면의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이 우리의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키더라. 어떻게 환경이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킬까요? 여러분, 유전자가 최종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전자파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태양광선도 전자파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도, 웨이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웨이브. 파란 말입니다. 파. 파동. 무슨 파동? 전기파동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 기계도 결국 어디에 꽂아서 써야 돼? 전기를 받아서 이 새로운 주파수에 전자파를 내보내는 거예요. 엑스레이도 다 전기로 합니다. 그렇죠? 그 다 엑스레이,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것들로 다 전자파예요. 그 마이크로웨이브니 엑스레이니 우주선이니 이런 명칭이 붙어 있는 이유는 전자파는 전자파인데 뭐가 달라 각각? 주파수와 파장이 달라요. 이렇게 세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빨주노초파남보의 색깔을 내는 햇빛도 다 뭐예요? 전자파예요. 그런데 왜 빨주노초파남보로 일곱 가지 색깔로 나뉘어요? 주파수가 달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잘 맞는 주파수가 있어요. 햇빛 중에서 우리 몸에 제일 맞는 주파수는 무슨 그 전자파 중에 X광선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가서 뭐 저 CT 스캔 찍어야 된다. 아, 그 굉장한 양의 X광선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그 방사선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그 방사선, 그 CT 스캔, 엑스레이, 그거를 아주 싫어해요. 왜? 그게 너무나 세서 그냥 뚫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다른 건 다 뚫고 들어가니까 찍으면 뭐밖에 안 보여요? 뼈가 나오죠. 그래서 엑스광선 찍으면 해골 나오잖아요, 해골. 그러니까 그만큼 세다 이 말이에요. 이 센 거를 유전자들은 싫어해요. 에너지는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있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에너지가 있죠? 적당한 에너지가 있을 때 그게 제일 좋아요. 그 우리 유전자에게 적당한 에너지를 주는 그 주파수를 가진 태양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럽니다. 가시광선. 그런데 그 주파수를 넘으면 주파수가 제일 낮은 게 뭐예요?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올라가. 빨주, 노, 초, 파. 보는 자색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색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진 광선을 뭐라 그래? 자색을 벗어난 자외선이다. 그러면 자외선을 유전자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래서 여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자외선. 자외선 때문에 뭐가 생겨? 잡티가 생겨. 예. 요즘 여성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잡티예요. 잡티를 만드는 게 뭐예요? 자외선이요. 어떻게 잡티를 만들까? 그 자외선을 쪼이면, 예, 그게 너무 세서 유전자를 어떻게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처럼.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서는 그 유전자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내. 그래서 그거를 여기 가림막이 있죠. 그 유전자가 멜라닌을 만들어서 가림막을 쳐. 그렇죠. 그래서 그 멜라닌을 자외선을 너무 많이 쪼면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 세포가 멜라닌을 너무 많이 만들면 어떻게 돼? 피부가 까매져.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는 햇빛 자외선이라는 전자파에 반응하고 있어. 그래서 자 또 여러분이 핸드폰을 너무 귀에다 가까이 대고 사용을 오랫동안 한다. 그럼 핸드폰에서도 전자파가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전기가 통하는 모든 전자 제품으로부터는 전자파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컴퓨터 앞에 서 있어도 여기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는 그렇게 세지 않아서, 그리고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핸드폰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귀에다가 밀착을 하면 뇌세포하고 아주 가까워져. 그래서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아주 센, 세다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핸드폰 오래 쓰면 핸드폰 자체가 어떻게 돼? 뜨끈뜨끈해져요. 어떤 사람이 뭐 실험을 했는데 계란도 익는다나요? 그만큼 에너지가 너무 세. 그래서 뇌세포 뇌 속으로 들어가서 뇌세포의 유전자를 변질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길 수 있다? 뇌종양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이제는 상식화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바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핸드폰 쓸 때는 꼭 적어도 뭐예요? 한 뺨을 멀리해서. 왜냐하면 거리가 조금씩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영향력이 확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를 띄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그 유전자가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데 그 유전자가 변질되면 세포가 변질돼서 병이 생기구나. 그래서 그 이 마스크는 말을 많이 하면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올리는데 한참 강의를 하다 보면 집중이 돼가지고 안 올리는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으니까 이거 사실 없어도 되니까. 서로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가까이 가도 괜찮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박사님 마스크 너무 내려갔는데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자꾸 올리다 보니까 이게 영 산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나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으로부터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도 가능하면 좋은 전자파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놀라지 마십시오. 몸 속을 흐르는 전자파를 무슨 전자파라고 부르면 좋을까? 생체 전자. 그 영어로 하면 바이오 전자파입니다. 바이오. 바이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생체 전자파. 뭐 우리 몸 속을 흐르고 있는 전자파가 있습니다. 이 생체 전자파가 그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고 그래요.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는데, 예, 이 생체 전자파가 좋은 전자파라 해요. 나쁜 전자파가 흐르면, 예, 유전자의 상태가 나빠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좋은 전자파를 우리 의사들은 아주 부드러운 전자파, 이 좋은 전자파를 알파파라고 그럽니다. 알파파.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뇌, 특히 뇌, 뇌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무슨 파라고 불러요? 뇌파? 진짜? 뇌파. 심장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심전파? 심전파를 찍어서 읽는 거를 심전도? 근육에 흐르는 전파가 있어. 그거를 근전파? 근전파를 읽어서 병을 진단, 근육에 생긴 병을 진단하도록 찍어서 읽는 거를 근전도?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유전자의 건강 상태고, 유전자의 건강 상태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구나?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심장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려면 심전도를 찍어보면 돼. 뇌 건강 상태를 알아보려면 뇌파를 찍으면 돼. 그래서 이 뇌, 우리 심장에, 우리 몸에 어떤 생체 전자파, 알파파가 흐르냐, 알파파가 아닌 나쁜 파가 흐르고 있느냐, 그거를 보면, 아하. 심장이 건강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뇌는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데 뇌파를 찍어보고, 이 뇌파가 이상한데요? 그런 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자,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우리 외부에서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파에도 반응하지만, 우리 내면에서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에도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강의해드렸던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외부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고, 무슨 영향?
내면의 환경을 환경에 영향받는다. 왜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 자, 내면의 환경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박수를 칠 거야. 나는 내 기분은 웃을 기분이 안 나지만 그래도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웃을 거야. 나는 밝은 쪽을, 긍정 쪽을 뭐 할 거야? 선택할 거야. 왜?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유전자는 우리 인간의 뭐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까? 선택.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어저께. 그렇죠?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반응한다는 것. 그리고 변한다는 것. 뉴 사이언스 오브 에피제네틱스. 이 후성 유전자 의학, 에피제네틱스라는 것은 제네틱스는 유전자학이고 에피라고 붙었죠. 이것은 후라는 말입니다. 후. 옛날에는 그 후라는 거는 없었어요. 그냥 제네틱스예요. 자,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유전자학은 제네틱스였습니다. 제네틱스. 이게 유전자학이에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과학, 그렇죠? The new science. 네. Science. 과학은 과학인데, 어떤 과학?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다. 그 새로운 과학은 유전자학인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다? 에피가 붙어 있다. 네. 자, 왜 에피가 붙어 있냐 하면, 우리가 배운 이 제네틱스는 뭐를 가르쳤냐고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선천적으로 결정,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유전자들은 후천적으로는 태어나고 나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친 게 제네틱스야. 이게 우리가 배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건 수능털이야. 유전자가 선천적으로도 내려오지만 후천적으로도 어떻게 변한다는 것이 발견한 것을 저게 이제 에피제네틱스. 그래서 여기 에피가 붙었는데 이 에피는 무슨 뜻이게? 후천적 할 때 후예요. 인간이 태어나고 나서도 유전자는 변한다.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네? Choice.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이냐, 내가 운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화를 낼 것이냐, 내가 용서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내면의 선택과 외부적 환경의 선택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의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 우리 의사들이 그냥, 오!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표정이 안 보여서 그러네. 예. 잠깐 했어. 우와! 이렇게 했어.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뉴 스타트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하니까 뉴 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선택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뉴 스타트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지우가 여러분 선배예요. 예. 네. 지난기에도 이제 했는데 탁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강의를 아주 잘 들어.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면 여러분 이러지만은 지인. 이 지우 유전자가 아주 지금 활발하게 켜지고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에피제네틱스. 이 학문이 현대의학에 가장 앞장서 나가는 학문이 에피제네틱스입니다. 왜? 우리 몸의 건강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유전자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유전자를 최전방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앞장서 가는 게 에피제네틱스예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질병 치료법에 있어서 최첨단적 질병 치료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게 여러분이 그 정도로만 선택합니까? 제가 한번 다시 해볼 테니까. 아, 그렇죠. 자, 이 에피제네틱스는 현대의학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 현대의학이 오랫동안 몰랐다 이 말입니다. 모르니까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질병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돼. 그런데 후천적으로는 유전자가 변하지 뭐예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쳤으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첨단적 이 구성 유전자 의학이 등장해가지고 유전자도 변해. 언제도 변해? 후천적으로도 변해.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변했으니까 내가 태어날 때는 암이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유전자가 변해서 암이 생겼어. 그렇다면 그 암세포도 옛날로 정상이었던 때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암도 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거죠. 예. 예. 이러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힘이 나잖아요, 힘.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유전자 회복은 힘으로 되는 것이에요, 힘. 그 힘을, 그러니까 힘이 넘칠 때 우리는 뭐가 넘친다고 그래요? 생기가 넘친다. 그래서 이때까지 현대의학은 이 생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자, 우리 몸은 알고 보니까 뭐로 지배를 받고 있어요? 생체 전자파. 전자파라는 것은 에너지예요, 아니에요? 에너지예요.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 없어지면 어떻게 돼?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 안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체 전자파 중에서 뇌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뇌파. 자. 제일 좋은 파는 무슨 파라고 그랬다고? 알파파예요. 알파파. 알파파가 여러분 몸에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참 좋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아 좋다. 아 좋아. 여러분이 아 좋다고 느끼면 알파파가 흐르고 있어요. 안 좋을 땐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 네. 그러면 여러분 뇌파가 확 바뀌어. 에 짜증나. 걱정스러워. 두려워. 이럴 때는 베타파입니다. 아직.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뉴 스타트 강의를 듣고 계신 동안은 짜증나요, 안 나요? 네. 걱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아주 마음이 편안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야, 그렇게 됐구나. 그러므로 나도 날 수가 있구나. 이야,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베타파로 변하면서 베타파로 변하 아니 알파파로 변하면서 그 알파파가 여러분 몸을 쫙 흐를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쫙 유연해지고 좋아요. 짜증나 탁 꺼져. 미워. 유전자 꺼져. 유전자 꺼지면 세포가 일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못하죠. 세포가 일 못하면 뭐예요? 죽을 맛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워 죽겠다라고 그래요. 네. 아.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럴 때는, 여러분, 설악산, 아름다운 산, 아, 보면, 설악산 진짜 멋있어요. 이번에 소풍 가서 자세히 보세요. 멋있어요. 그러면, 그 설악산을 보는 순간에 와 하면서 그 순간에 여러분의 베타파가 무슨 파로 변해? 네, 알파파로 다 변해버립니다. 오. 그리고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를 알게 됩니까? 진리. 이야, 이게 멋진 진리구나. 이 진리를 내가 옛날부터 알았더라면 내가 암에 뭐요? 안 걸렸겠네. 이제라도 알았으니 너무너무 좋다. 감사하다. 자, 이럴 때 근데 여러분이 진리 아닌 여러 잡다한 것을 알면 쓸데없는 거, 진리는 쓸데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쓸데 있는 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무슨 암에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런 잡다한 것들, 생체 전자판이 이 유전자는 변한다느니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느니 환경의 영향받 이런 건 전혀 몰라. 꼭 알아야 될 것을 전혀 모른 채로 쓸데없는 뭐
개똥쑥을 먹어봐라. 개똥 같은 소리만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아는 것이 무엇이다? 아는 것이 병입니다. 아는 것이 병이기 때문에 그런 잡것들은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힘이 들어와야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아름답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알게 되면 베타파가 흐르면서 이 베타파가 내 여러분의 뇌를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이 잡념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날 수 있을까? 나 다른 사람들은 잘 낳는다 그러는데 나는 안 날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잡념은 거의 다 부정적인. 그래서 보세요. 이게 베타파거든. 베타파가 흐르면 베타파의 특징은 뭐예요? 이거는 알파파하고 닮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날카롭죠. 그렇죠? 그래서 잡념이 흐르고 있으면 이 마음이 날카로워져. 날카로워져 있다는 말은 요즘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까칠해져 있어. 맨날 까칠해. 그래서 이걸 베타파. 그러면 유전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알파파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잠들었다 그러면 거의 뭐예요? 에너지가 떨어졌어. 이런 파를 수면파, 델타파라고 부릅니다. 델타파. 그래서 우리들의 건강 상태는, 세포의 건강 상태는, 다시 말해서 유전자의 건강 상태는 무엇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구나? 생체 전자파예요. 그런데 이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구나? 환경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와, 설악산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요즘 날씨가 뭐예요? 너무 좋구나. 아, 하늘이 파랗구나. 오늘은 바람 별로 안 불죠? 예, 네, 오늘 같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같은 날 산책하시면서 야, 하늘이 이렇게 파랄 수가 없다. 너무 공기가 너무 좋다. 햇볕이 너무 좋다. 야, 산 너무 좋다. 이것을 일부러라도 자꾸 느끼도록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 환경을 외부적인 아름다운 환경, 환경의 아름다움을 모화시키라. 내면에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내부적 환경을 어떻게 해? 네. 외부적으로 미화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답다 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깊이 느끼고 그럴수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야, 산이. 네. 지금 아마 이제 한 달만 지나면 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야, 여러분 그때는 유전자가 켜질까 안 켜질까. 그래서 여러분 오래간만에 꽃이 핀 것을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와, 꽃 폈다. 와, 이쁘다. 마음이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왜 기뻐져요? 우리 뇌 세포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물질,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쁘다,
아름다워라는 것을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뭐가 힘이 힘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바깥에 있는 그 꽃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무엇화하라? 내면화하라. 아, 아름답다. 바쁘게 돈 버느라고 막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내면화할 시간이 없어. 꽃 폈네. 아까 지나가다가 보니까 꽃 폈더라. 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뭐예요? 영향을 미칠 시간이 없어. 이 시간을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선택을 하라. 그 우리 환경 속에 주어져 있는 그 진선미. 이거를 내 몸 바깥에 있는 아름다움이지만 그거를 어떻게 하라? 내가 받아들여서 내면화해. 나에게 준 무엇으로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준 선물. 아,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외부에 있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라? 내면화시켜. 예. 그럴 때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이 달라지면서 그 진선미 속에 있는 힘. 그러니까 그 꺼진 유전자를 이렇게 꺼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쫙 하고 켜주는 그 힘. 그 힘은 무엇 속에 있구나? 아름다움 속에 있구나.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야, 이게 진리야. 응?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럴 때 그 진실 속에 있는 힘이 있어. 그 다음에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라는 것을 알고 느낄 때는 어떤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베풀어지는 선.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고 있구나. 아, 감사하구나. 그래서 진짜 힘은, 힘은, 힘. 힘, 에너지는 무엇 속에 있어요? 진, 진실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선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 아,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풀고 있구나 이걸 알면 와, 놀랍고 기쁘고 그렇죠? 꺼져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팍 켜져요. 그러나 엔돌핀 유전자가 켜질 때 엔돌핀 유전자만 켜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 유전자는 여러분의 무슨 세포 안에 있어요? 면역세포. 그 면역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도 엔돌핀 유전자와 함께 어떻게 탁 켜져요. 아, 이쁘다. 탁 켜져. 그러면 정말 산 맛이 나는데 미워하면 산 맛 나요, 죽을 맛이요. 네, 죽을 맛이죠. 그 죽을 맛을 선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선미, 야,
강의를 들어보니 이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아, 정말 잘 왔다. 그 다음에 아 감사하다. 저렇게 마스크를 끼고 저 80이 내일이 80이에요. 아시겠죠? 전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온 힘을 다내가지고 우리 유전자를 좀 켜주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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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이 나이도 이렇게 지금 힘이 날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될까요? 네? 왜 그럴까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진실된 일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건 거짓말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저는 여러분에게 뭐만 얘기해 드려야 돼? 진실만. 다른 일 하려면 거짓말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만 얘기해야 되니까 그 진실 속에 뭐가 있어? 힘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그 이제 앞으로 이 진선미가 뭔지를 배우면 그 힘의 소스,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배우면 감사하게 돼. 그다음에 아름다워. 그런 얘기를 자꾸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니까 얘기를 하는 제 자신이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힘은 많이 받을수록 생기, 힘이 뭐예요? 넘쳐요. 그러면 제 유전자들은 활발하게 켜지고 그래서 여러분 나이와는 상관없이 예, 이렇게 힘이 넘치게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힘은 힘에는 정신력이라는 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힘? 체력이라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힘을 받으면 체력과 정신력이 동시에 좋아. 그래서 박사님은 무슨 보약을 잡수실까? 그 보약이 뭐예요? 보약이 진선미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새롭게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진선미, 힘의 원천이 되는 진선미를 여러분에게 연구와 함께 나누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서 힘이 나고 하면 여러분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서 막 낳는 사람도 나고 그럼 힘나요 안 나요? 제가 하는 일이 힘나는 일입니다. 이 힘이 빠지는 그런 건 뭐예요? 어떤 경우예요? 빠고다 공원. 할 일이 없어. 할 일 없어. 빠고다 공원 가서 뭐 해? 장기. 나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아이고, 지겨워. 진선미를 누릴 수가 없을 때. 아무런 뭐가 없을 때? 의미가 없을 때. 여러분이 하루 중에 어떤 친구가 어떤 책을 추천했다. 그래서 책방에 가서 사서 다 읽어보니까, 이야,
그래서 막 이 책에 푹 빠져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어. 그래서 그 책의 반을 읽었어, 하루 동안. 너무너무 깨달은 것도 많고, 너무너무. 그러면 그 하루가 지겨웠어요. 언제 지나간지를 모르고 지나갔어요. 네, 휘딱 지나갔어요. 네. 인생은 의미입니다. 의미. 뜻. 아시겠죠? 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면 하루가 지겹게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꺼졌다는 거예요. 야, 그 책을, 야, 오늘 하루는 정말 뭐 있었다? 의미 있었다. 오늘 하루라는 이 날이 나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특별한 날이었다. 여러분, 이 열흘, 이 20일간에 이 뉴 스타트를 하는 이 기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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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의미가 있을 때 여러분 유전자도 다 켜지게 힘을 받을 때 그러면 의미가 있으면 낫는 거예요. 아이고, 지겨워. 맨날 유전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고기는 안 나오고 맨날 풀만 먹고. 지겨워 죽겠어. 그러면 유전자에는 아무 변화가 있잖아. 설령 여러분이 현미밥을 먹고 건강식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 시간 자체가 의미 있게 보내야지. 내가 정말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것을 한번 알아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뭐로부터? 이 베타파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말이에요. 베타파가 없어 진리가 들어오면 베타파가 사라지고 그 베타파가 알파파가 돼서 그 알파파가 여러분의 유전자에 가면 유전자가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이유를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 환경, 내면의 환경 속에 내가 정말 진선미를 받아들여서 내면화하면 그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 나의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알파파로 변화시켜서 그 알파파가 나의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꺼진 유전자들을 다시 켜주기 때문에 나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진선미가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자, 이거를 알았으니 앞으로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선미를 추구하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아름다운 마음. 자, 그래서 웃고 사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
뭐 그러지 말고 기분 나쁜 일 조금 있어도 어떻게 하자? 웃자. 아 이거 뭐 다 잠깐 이런 때도 있는 거지 뭐. 앞으로 잘 될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은 앞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선택 네 번 하고, 선택이 중요하다. 화이팅!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선택! 선택이 중요하다! 화이팅!